대단히 환영하고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봤든가 싶기도 하고 누구든가 싶기도 하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페이스북 친구인데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희대 83학번입니다. 사학과를 졸업하고 또 몇 년간 4년간 다른 일을 또 종사하다가 지난 2005년도부터 이 음악계에 다시 와서 공연 기획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국제문화공연교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근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페라, 갈라 콘서트, 다양한 콘서트를 진행을 해왔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제가 7년 정도 전부터 국제교류에 좀 깊은 뜻이 있어서 나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오페라계는 지난 2014년도였나요? 우리 오페라 비디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든가 싶기도 하고 또 혹여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일이 있었었죠. 예. 그때부터 우리 오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핫 이슈가 있을 때 공연도 제가 또 끼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간사히 활동하고 또 최근에는 올해가 우리 오빠가 70주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오페라 2014년도에 오페라 기획이 조급한게 열기를 하면서 좀 느낀 바가 있다면 뭐가 크게 없는 것이 있다. 네, 없는 것이 있다. 우리 집이 없구나 현상을 제가 느끼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단체들이 있었고 또 있었다가도 없어지기도 했는데 문제 중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리더하는 그런 집이 없다 이런 결론을 다다랐고 그때부터 조금씩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온 결과 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뭐가 있어야 필요하겠나 봤을 때 우리 대중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음악하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오페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오페라 있는 협회 오페라 인들이 모두 모여서 누구나 같이 공감하고 누구나 함께하고 누구나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한테서 해결하고 또 바깥으로는 당당하게 이것을 취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 모임이 필요하겠다 싶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을 조금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실 좀 길었습니다. 오늘 순서를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필요성을 대해서 표현해 주셨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리를 꽉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쁘시고, 본인도 있으시고, 학교 수업도 있으시고, 하는 관계들 관계로,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시고자 하는 뜻을 밝히셨고, 또 회원가입 의사도 밝히셨고, 어떤 분들은 이미 회원가입 신청서를 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창립발기 취지문 낭독을 제가 하고 이어서 우리 오페라 한국오페라협회 창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필요성 부분들을 8분의 모두 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두 발언 결과로 여러분들 창립주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하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이 적절한 숫자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뭐 사당 법인을 만든 규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되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원 주수를 통해서 60명이 되면 바로 이어서 창립총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립총회가 오늘날 이어지면은 안건 상정을 해서 오늘은 정관과 그리고 이사장 및 감사의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그리고 오페라 한국 오페라 인연 협회에 하시고자 하고 싶은 말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언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수립을 해서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설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좀 나열을 했고 이 나열하는 이런 유인물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계획서는 이후에 회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해야 될 그런 말씀들을 나눈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낭독을 하겠습니다. 한국 오페라인 협회 창립을 추진하며 한국 오페라인 협회 창립은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오페라의 현재를 재조명하고 오페라 예술인의 상호간의 친목과 권위를 옹호하고 한국 오페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며 한국 오페라 시장의 확대 및 시스템화의 사력화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오페라 시장 허브를 넘어서 세계적인 오페라 공연의 메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한국 오페라인 협회의 과제는 1. 회원은 오페라 공연의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2. 정기적인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 개최를 정부 및 기업의 후원 유치를 통해 개최한다. 3.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을 상시 운영하며 궁극적으로 오페라 공연의 이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며 보다 안정적인 오페라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4. 매년 1월 16일 이날은 우리나라에서 오페라가 처음 올리는 날이 되겠죠. 라스베이거스에서 올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1월 16일 오페라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식 및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여 오페라인의 자존감을 높인다. 5. 각 지역의 지부 및 지구를 두어 전국 오페라 공연의 공연 정보를 확보하며 상호 교류의 교류 및 공동 제작을 통한 오페라 문화 보급 및 중복 공연 투자를 방지하며 오페라 공연의 상호 교류에 기여하고자 한다. 6. 대정부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오페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원활한 오페라 정책의 현실화 및 오페라인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및 오페라 예술을 발전을 주도해 나간다. 7. 대정부 및 국회와 대화의 청구를 일원화를 통한 순수 예술인 오페라 예술 분야의 정부 지원을 확대시켜 나아가 오페라 시장의 확대 및 대중예술 대비 오페라 예술 지원의 코스를 확보한다. 8. 한국 오페라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오페라 진흥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오페라인의 자질 향상과 오페라의 예술성을 지향하고 천대고 많은 지식을 가르쳐 세계 속의 대한민국 오페라의 위상을 만들어야 한다. 9. 본 협회는 한국의 오페라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유지 발전시키고 그 정체성 확보를 위해 오페라계의 모든 자료를 수입 관리 개선해 나간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참여청의 이후 회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후에 많은 제언과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모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페라계 우리 성악교 우리 음악교의 올로이 선생님이시죠? 네. 박수길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교수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가 조금 불편해서 제가 서 있는 무대 하수 쪽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아래쪽이라서 이제 올로이 선생님 좋을 것 같았어요. 하수. 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는 게 합당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주로 오페라 관계자들이 오페라인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또 계획해 나가는 것을 대해서 지켜보고 그걸 지금 입장에 있는데 제가 또 나서서 이렇게 와고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몇 가지 일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런 오페라인들이 모이는 단체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청원하고 이렇게 본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서 보니까 모두 발언하실 분이 여덟분이나 돼서 이 얘기를 길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오페라는, 오페라계는 물론 4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오페라계는 저는 물론 60년대부터 오페라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관계를 하고 알게 됐지만은 그 이전에는 저희 선배 선생님들이 오페라를 운동을 적극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동인 그룹과 같은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단에 단장이 있어가지고 캐스팅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때는 좋아하는 잘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동인 그룹과 같은 그런 형태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대표가 나서서 오페라를 제작하고 이런 형태의 오페라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 62년에 이제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오페라를 해체하고 글쎄 누가 그걸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뭐 위원회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가장 활약하는 사람들 25명을 해서 국립오페라단이라는 것이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립오페라단이 창단되고 나서부터는 한 몇 년 동안은 민간단체 사립오페라단 활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68년에 이제 김장현 선생님이 오페라단을 만들고 해서 그때부터 국립오페라단으로 김장현 오페라단의 그 두 단체가 우리 오페라계를 이끌었다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 오페라단 김범민 선생님이 이끄신 서울 오페라단이 또 생겨가지고 또 같이 오페라계를 이끌었고 80년대에 들어와서 또 시립 오페라단이 생기면서 또 활성화를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오페라 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단장이 있고 그 단장이 제작을 하고 그리고 성악가 또는 많은 스텝 오페라 관계자들을 하이어해가지고 오페라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성악가나 지휘자나 연출자나 또는 그 외 많은 스텝들이 어디에 기댈 곳이 없었어요. 단장의 어떤 그 목적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오페라 관계자들 또는 전에는 주로 성악가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관계를 했는데 한번 이렇게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참 자기 자신을 위해서야 아니고 우리 오페라계를 위해서 모인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그 모든 공공기관을 좀 줄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문화계도 줄이게 사립 두피를 줄이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안을 낸 것이 오페라관을 없애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 오페라, 시립 오페라단과 관계는 없었지만 우리가 서울시 오페라단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와 박성원 씨하고 이기도 씨 그리고 신경욱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같이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칭으로 오페라 사랑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우리 선배님들을 모시고 그때 김자경 선생님, 안영희 선생님이 꼭 동참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시고 다니면서 서울시장
찾아갔는데 서울시장은 못 만났어요. 그리고 서울시의회, 네. 시의회 회장인데요. 네. 시의회 의장. 그 만나서 저희가 얘기하고 설득하고 15배라는 게 없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많은 여러의 그런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해서 그분들이 하여도 그 당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이종덕 씨가 그 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의 그런 어른들이 이종덕 사장한테 또 이거 15배라는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데 이종덕 씨 오페라단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편입시킨다 하는 방향을 이미 발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기도 씨하고 그 이종덕 그때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항변을 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종덕 사장님이 그러면 심포지엄을 열겠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수정문화회관에서 심포지엄을 열게 됐습니다. 그때 성악가들이 한 4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닌데 모두 모여서 그렇게 심포지엄을 참석해서 서울시립 오페라단이 존재해야 된다. 없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행동, 단서 행동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서울시 오페라단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남고 몇 년 동안 세종문화회관 이름으로 오페라를 공연하고 서울시 오페라, 서울시립 오페라는 이름만 유지하다가 시장에 바뀌고 나중에 한 2년쯤인데 서울시립 오페라단 이름으로 공연이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가 저희 그 성악가들이 이렇게 모인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오페라 관계자들 또는 그때는 주로 성악가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무대를 만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모여서 그런 단체를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시도가 번번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월 1일 이렇게 장기 총회를 하더라도 그래서 다 오겠다고 했는데도 많이 모여야 20년, 30년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구성이 되지 못하고 하다가 2001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성악가 협회라는 것이 어렵게 만들어져서 막 그건 아마 성악가 협회가 우리 오페라인들 또 성악가들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뭐 그 성악가 협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이 지금 우리한테 기억해서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제에 금년에 우리 오페라 70주년을 맞이했고 제가 좀 관계를 하게 된 원인은 오페라 7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데 50주년과 60주년은 다 모여서 같이 했습니다. 다 모여서 같이 했는데 70주년은 대한민국 오페라단 연합회, 대한민국 오페라단 연합회는 단장들이 모입니다. 오페라단의 단장들이 모이는데 그 단체에서도 70주년 행사를 하고 또 그 외에 장수봉 씨가 이제 나중에 이사장이 됐는데 7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이 돼서 두 그룹이 서로 따로 행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중간 역할을 하면서 같이 하도록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같이 하는 모양새를 띄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두 단체가 따로따로 행사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오페라 단
연합회라는 것은 결국 단상들의 모임, 한 20명 또는 뭐 25명 정도의 단상들의 모임인데, 이 사람들이 단을 운영하는 거에 어떤 자기 단을 운영하는 그런 책임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오페라 관계자들을 일일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질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체를 만들다 하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도 이 자리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잠깐 제가 보니까 또 여기에 그 창립 취지의 그 글이 있는데 이 글을 보면 또 다른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똑같이 한국 오페라 대한민국 오페라단 연합회와 똑같은 취지의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파벌 싸움이 되고 오페라계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하고 이 단체는 정말 오페라 관계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우리 오페라에 모든 관계하는 분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 대변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런 얘기하고 이런 게 목적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그 두 번째 보면은 저기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도 뭐 개최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 그런 것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3번 같은 것은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 하면 우리 성악가 또는 오페라 스태프들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를 해서 하면은 오페라단 연합회와 좀 다른 성질의 어떤 그런 운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오페라 날을 선포하고 또 그때 뭐 시상식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인들이나 연극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런 모임을 가는 거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우리 오페라인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한다면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상림총회의 그 취지에 있어서 조금 수정하는 그런 뭐 미팅도 좀 아주 좋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그 오페라단 연합회와 갈등을 하지 않고 오페라단 연합회는 사립 오페라단으로서 열심히 좋은 오페라를 제작하게 만들어 주고 또 우리는 오페라단 오페라 관계자들은 또 서로 모여서 그 오페라단들이 합당한 도리에 어긋난 행동할 때 우리가 항의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 권익을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 단체가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이거 와서 읽어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체가 자꾸 생기면은 또 하나의 또 어떤 그룹이 돼가지고 파워게임 같은 이런 형상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민간 오페라단들이 열심히 오페라 만드는 그들의 노력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많은 오페라인들도 또 그들과 같이 손을 잡고 우리의 권익을 찾으면서 같이 나갈 때 우리 오페라계가 더 살찌고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양말순자들 회를 통해서 제 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감사드리겠고 다음으로는 우리 우파에게 올로스님이시죠? 구멍 선수 모시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마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수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출자가 두 명이라서 저는 간단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5분만 안 되니까 저 박 선생님께서 30초만 하라고 해서 30초만 하고 있어요. 네. 오페라 협회에 만들어진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가 선배 입장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시작됐군요. 만시지탄입니다. 이런 모임을 만든 후배 이광호 씨가 그분들에게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써왔는데 이거가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그 오페라인들의 그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될 거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우위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각 그 행사 같은 거는 우리 저 박수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국립 오페라단의 지원만이 대한민국 오페라의 그 발전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페라단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우리가 그 연출도 많이 해서 돈은 좀 버는데 번다기보다 뭐 그냥 그렇습니다. 하여튼 백종원 씨가 국회에 와서 그 요리연구가요. 그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식당이 많으냐고 그랬더니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식당이 너무 신고제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에서 준비를 많이 못한 상태에서 식당을 만들어서 많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차제 이런 거 한번 그렇다고 우리가 허가제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홍보해서 잘 유도하고 그런 그 협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페라단 많은 세대가 아니라 테아트로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크고 작은 400개의 극장이 이게 발전하듯이 우리도 그런 그 극장을 갖는 그런 운동을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초는 없죠. 예. 자 이제 시작합시다. 느린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반복하지 말고 협조합시다. 뚜벅뚜벅 한 걸음씩. 자 오페라단 오페라 대한민국 오페라 가자. 네, 감사합니다. 탁교수입니다. 저는 써온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인데 이를 우리 예술 혹은 우리 오페라에 대입하면 아티스트와 극장, 작품, 그리고 행정입니다. 이 행정이 문화행정 혹은 예술행정으로 이름을 내건 지가 30년이 훌쩍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행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3부에 행정이 있는 것은 이만큼 행정 없이는 나라도 사회도 발전할 수 없을 만큼 절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행정은 문화부, 문화재단, 지원기관이 문화행정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정으로부터 너무 멀리, 너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개인이 목이 말라 각자의 샘을 파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문물을 만들어 함께하기도 했지요. 밤이 차가우니까 각자 장작을 떼는 아궁이를 만들어 불을 지피느라고 집도 팔고 금바지도 팔고 비녀도 팔아서
그 판 1, 2세대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오페라의 안방은 차갑고 예술가들은 배가 고파 아리아를 들을 수 없는 라보엠의 후예들이 되어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오페라인 협회의 창립은 바로 이 행정의 전문화를 통해서 오페라인들의 목마름과 차가움을 해결해 주는 수도를 만드는 것이고 중앙공급시 난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의 집합이라고 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시 비치탄이지만 오페라 70년에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비로소 만들어져서 예술가와 극장, 작품을 아우르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행정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오페라인 협회는 높은 산을 오르는 겸허한 마음과 유연성과 독창성으로 독창적 기반을 조성하고 포용력의 열린 가슴으로 찌꺼기와 불순물을 안성과 화해의 영광으로 녹여서 오페라 하우스에 오르는 무대의 멋진 작품처럼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새 창을 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자존심이란 남이 준 상처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오페라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다시 우뚝 서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 속담의 말을 이 창립에 붙이면서 말을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듣보신이죠. 듣보신. 듣도 보지도 못했지만 신선한 사람. 제가 어제 암수살이라는 영화를 보고요. 경찰들이 한 범인의 추적자들을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범인에 대한 자료가 잘 찾기 위해서 창고 하나를 전부 뒤지는데 범인 하나를 잡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오페라 70년인데 제가 한국 오페라 70년사 그걸 제가 위탁을 받아서 편집을 했거든요. 그 편집하는 과정에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하지 않은가, 70년이 되는데 아카이브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저 작품과 연출 그리고 이제 논문 형식의 글 위주로 되는데 제가 한국 오페라 70년이라면 각 부문에 다르게 굉장히 많거든요. 무대의 변천사도 있고 연출의 변천사, 의상의 변천사 굉장히 분별을 봤는데 너무 그게 부족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이런 자료가 없는지. 근데 그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 자료에 의존해서 한국 70년사를 발견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런 걸 기록하고 정의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단체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 단체가 있다면 오페라 연합회도 있고 근데 그 단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초창기 기자생활을 할 때 병원협회를 주입하고 의사협회를 주입했는데 의사협회에서 다른 게 다르고 병원협회에서 다른 게 다르거든요. 근데 주로 의사들의 본인 보호를 위해서는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언론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병원협회는 병원에 반기는 것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오페라인이라고 하면 성악계통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아니라 성악을 포함해서 연출자도 있고 무대 담당자도 있고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 굉장히 맛있는 오케스트라 사람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전무한데 있습니다. 있긴 있죠. 한국음악협회라고요. 그러나 단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압력 기능과 그 다음에 이익 기능. 이익단체와 압력단체로서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25년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한국음악협회의 기능은 압력단체의 기능은 전무하고요. 거의 이익단체의 성격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뭐 국제음악제도 하지만 국제음악제에 오르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이고, 음악인 전체의 본인 보호를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또는 교섭단체에서의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점을 제가 반성하는 데서 지켜봤고요. 네, 두 번째는 오페라인이 제가 오페라 단과 분명히 다르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요 지금 제가 아까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쭉 읽어봤는데 주로 오페라 내용입니다. 오페라 속에는 오케스트라도 있고 성악가도 있고 연출자도 있고 모든 부분이 포함되니까 그런 사람을 전부 다 끌어 모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다른 단체들 말씀해 주시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 피력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 소극장 오페라 연합회 이사장님이신 최지영 연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많은 선배님들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동료 우리 후배들이 후배님들이 노고로 우리가 많은 훌륭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부분 제도적인 문제들, 또 구조적인 문제들이고 대개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이 문제들의 대부분의 해결책, 그리고 문제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오면서 가장 문제의 핵심, 근본은 우리가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서 오늘 문제가 제일 대표적인 문제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페라인들, 우리가 프리랜서 아티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개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 개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그런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앞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만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연극협회, 무용협회, 배우협회, 가수협회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은 협회들이 우리나라에 그 개인 프리랜서 아티스트들을 위한 많은 협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멀리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의 극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연극인 협회 누가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수들 또 내지는 스태프들을 위한 그 육아 문제라든가 이런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단체가 안 돼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그냥 그 전혀 혜택이 없이 전혀 아무 대책도 없는 곳은 제가 알기에는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숫자 파악조차도 잘 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약 전국의 성악을 그러니까 꼭 오페라인이 이제 성악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악가만 해도 전국의 약 100개 대학 정도의 약 100개 정도의 대학에서 성악 전공하는 과가 있습니다. 성악 전공자들이 100개 정도 있고 약 추산해 보면은 매년 약 2,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성악 전공자가. 그리고 지난 1990, 제가 알기에 88년서부터 한 95년 사이에 저희 그 대학 정원이, 성악전공 대학 정원이 한 5배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설된 학교나. 그래서 지금 최소한 30년 동안 2,000명씩 배출이 됐다고 하면은 제가 아주 되게 간단한 생각이라 간단한 그 산수라서 제가 해봤더니 약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만 명쯤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 비하면 연극하는 사람들이나 무용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수, 우리 다수의 그 복지라든가 우리들의 여러 가지 노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산지에는 그 많은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보호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단체, 그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단체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 늘 그런 모임이 단체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오페라 가수, 합창은 물론 지휘, 연출, 무대 미술, 뭐 굉장히 오페라 각 분야의 그 오페라 종합 예술이라서 굉장히 모든 관계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케스트라 말씀드려 주셨고 그런 관련자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회원에 가입하는 단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라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단체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그 오페라인, 그러니까 한 명의 인의, 한 명의 오페라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단체로,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자격으로 회원에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개인의 권익을 위한 단체, 그 단체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단체라고 생각해서 일종의 그 조합이라든가 노동조합의 사실은 목적과 형태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을 모아서 그 단체가 어떤 힘을, 업적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공연이 성공하고 뭐 오페라단이 흥황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거기에서 종사하는 그 개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 혜택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단체라고 생각해서 고용, 또 실업, 그리고 건강, 산재, 우리가 흔히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과 출산, 육아, 그 다음에 노후, 연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 아직까지 없었던 건 분명하지만 다음 세대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이룩해서 우리 다음 세대 연구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많은 선배님들과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계신데 지금 저와 제 동료분들, 제 연배 사람들은 지금 이걸 얘기를 시작하면 전혀 그 혜택을 아마 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뭐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그런 목표를 위해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배들을 많이,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는데 이게 괜찮고 굉장히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니까 그리고 좋은 일이니까 너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게 우리의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보람있고 예술에 종사하고 예술, 공연 예술에 종사하는 직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람있고 안정된 것이라는 것을 좀 그런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는 그런 혜택을 좀 남겨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창립총회의 첫 안건으로서 물론 제 개인적인 안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명칭을 갖고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다는 말씀도 들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다 들으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오페라인 협회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 자격으로 첫 창립총회의 첫 안건으로 이름을 대한민국 오페라 협회라고 할 것을 조금 안건을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오페라단 연합회라든가 대학 그 전에 오페라회라는 게 있었고 오페라단 연합회가 있었지만 그것과는 아주 성격이 다르고 아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성격을 정확히 드러내려면은 당 대한민국 오페라 협회가 된 것이 우리나라의 다른 연극협회, 무용협회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것이 우리가 격이 맞고 그리고 우리 모임의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 쓰는 명칭을 피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목적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이름을 정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모두 창립총회를 아직 시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하게 될 텐데 그 창립총회에서 모두의 의견이 수렴된 의견으로 결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정식 의견으로 창립총회에서 다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중에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무대 쪽을 대표해서 구유준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장 부탁드립니다. 오페라인을 위한 협회를 하는데 같이 동참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오페라인들이 다 이곳에 다 오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흔쾌히 저는 사실 성악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오페라 쪽에 종사한 지, 그러니까 오페라 쪽에서 분장을 담당하면서 일을 한 지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만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김장경 오페라단 때부터 시작해서 뭐 서울 오페라단, 한국 오페라단, 우리나라의 오페라단들이 상담하는 것들을 쭉 지켜왔고 그동안 30년 넘게 분장을 쭉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도 오페라 쪽에서 종사하는 스태프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에 서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는 그냥 무대 스태프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분장을 하면서 아니면 지켜보면서 연출이나 아니면 무대 미술이나 조명이나 소품 뭐 많은 장르의 무대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부터 30년 전과 지금의 처우에 대해서 본다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말 티켓값이 만 원이더나 지금 뭐 20만 원, 30만 원 할 때나 그들한테 전달되는 어떤 경제적인 페이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끝까지 이 일을 하라고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제가 분장할 때 제자를 많이 키우는 것이 저의 의무고 그러고 그게 낙이었었는데 10년, 20년씩 그 제자를 제가 붙들고서 아무 일도 못하고 제 일만 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독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시스템은 또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이제 입찰, 경합, 뭐 내지는 뭐 이렇게 견적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요즘은 뭐 1년 됐거나 5년 됐거나 뭐 10년 됐거나 20년 됐거나 모든 사람이 그냥 견적으로 최저 입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일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정말 실력 있고 좋은 제자들이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을 같이 동반해서 작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면은 오페라에 물론 성악가들이 위에 올라가서 많은 노래를 하고 빛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그러거든요.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무대 뒤에서 움직여주는 스태프들이 정말 경력이 많고 프로일 때 그 오페라가 더욱더 빛나는 오페라를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오페라인의 아까 한국 오페라인 협회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오페라인이라는 거에 저는 사실은 동감했거든요. 저는 무용을 전공했고 뮤지컬 쪽이나 연극 쪽 협회에도 제가 회원으로 예전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가 다 돼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4대 보험을 들어야지만 되는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4대 보험을 들고 있는 예술가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건으로 가나 그들한테 혜택을 받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이런 협회에서 만들어지는 정관을 통해서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유연하게 그렇게 정말 오페라인을 위한 오페라 무대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짧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젊은 분야들이 다들 이렇게 후배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하기를 권장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무척 아쉽게 되어집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페라 지휘계를 대표해서 양진모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휘자 양진모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오페라가 이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많은 성악가들 또 많은 스태프진들을 통해서 놀랄 만한 발전을 한것 같습니다. 그게
결코 그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단 주도의 그런 어떤 발전이 아니라 정말 오페라를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발전을 이뤄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긍지를 갖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또 선배님들, 동료 여러분들 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선생이 없을 거라고 오페라에 있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 단체나 이 오페라에 관련된 그런 단체나 이런 모임들이 여러 번 있었고 그런 토론들이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실효를 거둔 적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차에 또 이런 그 모임을 만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오페라인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단결을 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나로 화합된 그런 어떤 장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음악을, 저도 음악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음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음악가들한테 자존심 빼면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모임을 하고 어떤 하나의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자존심을 다 버리고 뭔가를 다 같이 공동적으로